안녕하세요. 저는 명품 글을 리세일 서비스를 하고 있는 워너브원의 이상희입니다. 저는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다가요. 어렸을 때부터 장사하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중학교 때그 한정판 신발 같은 거 리세일하는 거에도 굉장히 재미를 느꼈었고, 쉬는 시간에 막 장미 접어가지고 종이장미 판매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재미를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거를 하고 싶다는 어떤 욕망이 있었는데요. 직장에 들어가서 5년 정도는 일을 배우고, 투잡으로 여성 의류 보세 쇼핑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안정된 이후에 회사를 퇴사해가지고요. 4년 동안 운영을 했었고요. 그 뒤로, 제가 그릇을 좀더 좋아해가지고, 중고 명품 그릇을 판매해보는 업도 세컨드잡으로 2년 정도 운영했었습니다. 저희는 고객님들에게 안 쓰시는 명품 그릇을 대신 판매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중고 명품 리셀 스타트업 중에 최초로 명품 그릇에 특화해서 날카롭게 시작한 서비스입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명품 그릇을 굉장히 좋아해서입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워너브원은 정말 니치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 서비스가 또 넘어야 할 과제가 그만큼 많지만, 신발을 사랑한 그 고3 학생이 만든 무신사가 이제는 연 거래액 2조 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이 되었듯이, 워너브원도 큰 꿈을 꾸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그릇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사실 엄마가 그릇을 오랫동안 좋아하고 모으셔서인데요. 제가 해외여행을 가면 유럽의 각종 앤틱 마켓, 벼룩 시장 등이 열리는데, 그걸 구경하는 게 우선 너무너무 재미있더라고요. 100년 넘은 그릇들이 무슨 사연으로 여기에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요즘엔 단종되어 잘 나오지 않은 유니크한 디자인 자체에도 매력을 느꼈습니다. 대량 생산의 시대에 찍어내듯이 나오는 제품이 아니라 단 하나밖에 없는 제품들이 가진 매력이 정말 쏠쏠하더라고요. 본격적으로는 제가 결혼하고 제 살림을 직접 갖게 되면서 그릇의 매력에 더욱 빠졌습니다. 여기 있는 사진은 저희 집 식탁 사진인데요. 예쁜 그릇에 테이블 세팅을 해가지고 손님들을 초대하고 요리하는 게 한동안 너무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백화점 새 상품을 샀었는데요. 우리나라 백화점에는 정해진 모델, 잘 팔리는 모델만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 아이템을 모으고 나니까 중고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위 사진에서 보면 백화점에서 산새 상품도 있고요. 단종되어서 새 상품으로는 절대 구할 수가 없기에 중고로 구한 제품도 있거든요. 혹시 여기서 어떤 게 중고인지 알아보실 수 있으실까요? 여기서 제가 중고로 산 제품들을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중고로 구매했고요. 표시한 것들은 100년도 다 넘은 제품들이에요. 이렇듯 명품 그릇은 이가 나가거나 깨지지 않는 이상 100년 넘게 실사용이 가능하며, 실제 이런 제품들이 워너브원에서 거래되는 것은 매우 흔히 보실 수 있는 일입니다. 명품 그릇이 가진 속성이 좀 너무 재미있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더 재미있는 요소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화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품 그릇은 미술품처럼 감가상각이 적어서 중고로 구매할 때 거부감이 적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서양에서 스테이크를 먹을 때 칼질을 하는 디너 접시만 아니면 그릇이 상하는 일도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행이 적은데요. 여기 보시는 그 로얄 코펜하겐의 블루 플레인이라는 모델은요, 200년 전 디자인인데 현재도 백화점에 그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유행이 적기 때문에 버려진 일이 없이 세월이 가도 지속적으로 리세일이 가능하고요. 단종된 제품이 새 제품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는 일도 매우 흔합니다. 매니아층이 두터운 것도 장점인데요. 이런 분들은 본인이 열광하는 분야에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것을 아끼지 않는 덕후 분야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무신사도 확실한 마니아층을 기반으로 성장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를 공부해 보니
전 세계 왕실과 귀족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도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수집해왔다는 사실을 공부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명품 굿을 구매하시는 고객님들은 구매력이 매우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이라는 제품 자체가 한 개만 살수 없는 독특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티팟을 샀으면 티잔을 사야 하고요. 밥그릇을 샀으면 국그릇을 사야 합니다. 한번 사면 세트 구성을 위해 최소 20피스 이상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재구매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입니다. 실제로 저만 이렇게 느낀 것은 아니었는지, 당시 중고 명품 그릇을 사고 파는 행위가 SNS 마켓을 통해서 매우 흔하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하면 저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무작정 덴마크로 떠났습니다. 이유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로얄코펜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덴마크 브랜드였기 때문에 이 나라에 중고가 가장 많았거든요. 그래서 구글로 1차적으로 앤티그릇 딜러들을 검색해서 그분들을 찾아뵙고요. 그분들한테 대량으로 좀 매입을 하면서 그 친구분들도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구글에 나오지 않는 그런 딜러분들도 찾아서 물건을 좀 수급해 왔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사진들은 제가 실제로 덴마크에서 직접 사가지고 정식으로 수입했던 그런 제품들이었고요. 2년 동안 작은 사무실하고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 이 명품 그릇을 과연 잘 팔리는지 테스트를 해봤었습니다. 그 결과 몇 가지 교훈을 얻었었는데요. 1년에 5번 정도 유럽에 출장을 갔었고, 2년간 해외에서 그렇게 매입하는 이 모델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물론 배운 점도 많았지만 결론은 약간의 실패였습니다. 제가 얻은 교훈은 첫 번째로 중고 명품 그릇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본업이 있었고, 이는 세컨드 잡으로 테스트 개념으로 진행했었던 건데요. 2년간 그래도 2억 6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한 개밖에 없는 중고의 특성상 제품을 놓칠까 봐 고객님들이 찜을 먼저 외치는 그런 문화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만 어떤 점에서 실패를 했었냐면, 판매는 잘 되었지만 아쉽게도 실제 버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유는 해외에서 소싱을 해야 했기 때문에 공급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았고, 국제 배송비와 관세, 현지 출장비 등이 과도하게 들어서입니다. 또 제가 덴마크에 출장을 가면은 현지에서 저 같은 한국 딜러들이 너무 경쟁적으로 물건을 소싱해 가서 점점 물건이 고갈되었고, 가격도 현지에서 더 오르게 된 것이 해외 출장을 포기한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 파일럿 테스트가 실패한 후 한동안 중고 판매를 쉬었었는데요. 1년 넘게 좀 쉬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기존 저의 고객님들과 지인분들께서 본인들 집에 짐처럼 쌓여있는 그릇을 좀 처분해달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중고든 새 제품이든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제품을 되팔아주는 서비스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요청하신 제품들, 여기 사진에 보신 이런 제품들을 362점 정도 위탁받아서 다시 판매를 해봤었는데요. 제가 1년간 그릇을 판매하던 블로그를 좀 쉬었었는데도 불구하고, 2주 내에 전체 위탁받은 물건의 97%를 판매하고 2,100만 원치 매출을 올려서 위탁 모델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외국에 나가서 물건을 가져올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이 그릇을 모으는 문화가 성숙해 있으니까 우리나라 고객님들 댁에서 안 쓰는 물건을 좀 소싱해 보자, 그래서 하는 방향으로 피봇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저의 고객님들이 굉장히 열렬하게 응원해 주었습니다. 이유는 이 시장이 SNS에서 현금 거래를 하는 전형적인 지하 경제였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많은 피로가 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은 셀러들이 가격을 절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비밀 덕글로 물어봐야 가격을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제 고객님이 겪었던 사례인데요.
찻잔 한 조에 200만 원이 넘는 로얄 코펜하겐의 플로라 다니카라는 모델을 어떤 셀러가 판매한다고 올렸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냐고 비밀덕글로 물어보니까 답변이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대충이라도 가격을 알고 물어보느냐라고 짜증 섞인 답변을 받아서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객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제발 가격이라도 시원하게 공개되어 있었으면 좋겠고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의견이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좀 해결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더 가기 전에 제가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도전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여성 보세 의류 쇼핑몰을 그만두고요. 폐업 처리하고 원오브원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원오브원은 정품 인증, 가격 공개, 정찰제, 카드 결제 가능하며 물건을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님이 갖고 계신 물건을 되팔아주기도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현재 원오브원의 모습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원오브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희 사이트로 간단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오브 원은 한정판 제품이 원 오브 200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에서 좀 영감을 얻어서요. 단 하나밖에 없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저희 사이트 첫 번째 대형 배너를 보시면은 구매자 고객님들을 위한 혜택들이 안내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고 하나뿐, 단종된, 레어한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있는 큰 배너는 위탁 고객님들을 위한 그런 혜택을 좀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고다 보니까 제품 사진이 막 예쁘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프론트 페이지에서는 고객님들 좀 중고 아 프론트 페이지에서는 예쁜 배너 사진 위주로 넣고요. 실제 제품 사진은 뒤로 좀 숨기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저희 사이트에서 재미있는 것은 컨시어지 토크라고 해가지고 이 명품이 갖고 있는 재미있는 히스토리 같은 거를 조금 소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예시 사진 같은 것도 소개해서 넣는 편이어서 여기 머무르시는 고객님들이 저희 홈페이지에 한번 오시면 평균 4분 정도 머무르고 계십니다. 그릇 러버들의 반응은 매우 뜨겁습니다. 저희는 지난 5월 7일 날 서비스를 처음으로 오픈했었고요. 첫달 매출은 3,100만 원이고 계속 지금 마케팅 비용 집행 크게 없이 그 10에서 30%씩 매달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신사가 신발 커뮤니티에서 시작했다가 패션 관련 종합 플랫폼으로 성장한 것처럼 워너브원도 단순히 중고 명품 시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확장을 할 예정입니다. 워너브원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써서 올해 1월에 정말 많은 분들을 찾아다녔었는데요. 모두들 해주셨던 말씀이 이 시장은 너무 니치하고 작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라이머라는 엑셀러레이터에서 처음으로 원래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굉장히 니치한 분야에서 날카롭게 시작을 해야 한다. 남들이 하지 않는 분야에서 좀 드릴링을 해야 한다. 근데 그게 잘 되어서 메인스트림으로 가면은 결국 다 같은 비즈니스가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원오브원을 선발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들 중고 명품이라고 하면 패션 시장에서 먼저 시작을 하거든요. 이유는 패션 시장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릇으로 시작하는 남들이 하지 않는 접근법이긴 하지만 저희 구매력 있는 VIP 고객님들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이 너무 좋아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사업이라는 게 단순히 저만 좋아서 나만 즐기자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잘 사업화하면서도 고객님들께 재미를 줄수 있는 훌륭한 비즈니스가 되려고 합니다. 현재는 명품 그릇만 취급하고 있지만요. 보석, 시계, 뭐 하이파이 오디오, 하이엔드 패션 등 중고 명품 카테고리 전체를 다루는 종합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명품 시장이 성숙한 미국과 유럽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지속된 모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실버 전문점이고요. 가구 전문점이고, 여기는 그릇 전문점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온라인에서 글로벌화되고 있었는데요. 과거에는 로컬에만 국한되어 있던 오프라인 상점이었는데, 더 리얼리얼이라는 곳이 이걸 좀 집결해서 온라인화하고 있고, 글로벌 판매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리얼리얼은 나스닥에 상장을 했고, 시총은 2조 6천억입니다. 현재 거래액은 한 1년에 리얼리얼을 통해서만 중고 명품이 1조 원 이상 거래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최종 미션은요, 위탁자 그리고 구매자분들이 명품을 사랑하는 방식 그대로 그 수명을 연장해서 지속 가능한 세상에 좀 기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일을 하면서 좀 가장 뿌듯했던 거는, 어떤 고객님들 댁에 가면은 좀 좋은 그릇들이 이미 실증이 났기 때문에 굉장히 장식장 안에만 있거나, 어떨 때는 박스채? 이사할 때 박스채 이렇게 보관해 놓고 꺼내지도 않고 창고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좀 노력해서 세상 밖으로 내면은 어떤 분들은 그걸 굉장히 사랑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좀 누군가의 집에 잠들어 있던 명품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좀 누군가의 행복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고가의 제품들이 믿을 만한 곳에서 안전하게 거래되고, 내가 샀다가 실증이 나면은 다시 되팔 수도 있고 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회에 좀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